P점의 좌표는 코사인 사인이죠. 기울기는 탄젠트인 거는 당연한 거고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선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또는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. 얘를 지나는 직선 시간을 세워봅시다. 기울기도 알고. 위에서부터 적어볼게요. 직선. 마이너스 사인의 코사인 기울기를 가지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거리 공식 쓸 거기 때문에 사인은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. 사인의 특자 사인 세타 y 괄호 풀고 마이너스의 코사인 x. 그 다음 s가 여기 가겠네. 더하기 코사인 자 한쪽으로 넘겨서 코사인 세타의 x 사인 세타의 y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직선이랑 원점이랑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. 거리 d는 얘랑 얘랑 하면 밑에는 1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여기 0, 0 하면 얘만 남죠. 뭐 절대값 할 거니까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까지 적고 범위를 보니까 4분의 파이까지 밖에 안 갑니다. 코사인이 크네요. 그렇다면 얘는 빼기 사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안다라는 사실은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피타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. 얘를 뭐 h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? 그러면 qh는 루트 1 빼기 얘를 제곱하면 되죠. 얘 제곱하면 뭐 됩니까?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2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. 1 없어지고 부호 바뀌니까 루트 속에 2 사인 코사인인데 얘는 루트 속에 사인 2세타에도 상관없을까 편한대로 자 그럼 넓이로 가보겠습니다. 넓이는 아까 구해놓은 요 D라는 개념이 D 어딨나요? 얘가 높이 하면 되죠.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의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까요? 자, 요 부분, 요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,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. 얘를 제곱하면 뭐다? 사인 2세타죠. 2사인 코사인이나 사인의 2세타. 그럼 여기다가 루트 하면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줄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얘의 개념으로 볼 때 등호를 이어서 적어보면 요거는 따로 적을게요. 사인 세타는 2분의 1에 얘랑 루트를 합쳐서 적으면 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2세타에 대한 제곱. 자, 사인 2세타 값이 가지는 게 0에서 1 사이입니다. 그 세타 범위가 4분의 파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서 보기 좋게 t로 다시 적어볼까? 2분의 1의 루트.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안 보인다.
마이너스 t 제곱에 더하기 t죠.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잖아.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겠죠. 최대 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완전 제곱은 0 된다 보고 2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1. 맞나요? 2분의 1. 아, 넓이가 이거 하면 안 되죠. 두 개, 요거 삼각형 적어버렸죠. 얘 없애야 되겠네. 여기 없애고, 여기 없애고. 답이 2분의 1.